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여기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셨을 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라는 말은 태워서 드리라. 죽여서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럽니다. 자, 이거 참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 민족, 사람들이 다 뭐를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신이에요, 우상신. 그 우상신들은 다 누구의 장난이요? 그렇죠, 악령들의 장난입니다. 사단의 부하 천사들, 악령들이 그 신을 가장해서, 그래서 그 신들은 공통적으로 뭐 다 이름도 다르고 뭐가 뭐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우상신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철저히 조건적이야. 말 안 들으면 예, 벌 주고. 그런 거예요. 시킨 대로 안 해도 벌 주고.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사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아, 이 아브라함은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뉴욕 맨하탄에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발전되고 상업과 경제와 문화가 아주 최고로 발달한 그 지역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철저히 우상을 믿고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뭐 나무나 뭐 석고나 이런 걸 해가지고 각종 각 사람마다 각 지방마다 믿는 귀신이 달라. 그래서 그걸 이제 모양을 떠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건 또 아무나 못 만드네. 그래서 어떻게 돼 있게 그 지역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하고 뭐예요? 결탁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권을, 그거 우상 만드는 이권을 받으면, 그 뭐, 굉장한 장사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뭐, 부러울 거 없이 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함께 그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기가 볼 때는 그 자기가 만든 우상도 많아. 어떤 때는 뭐 고양이 모양도 있고 개 모양도 있고 뭐 주로 우상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팔면 사람들이 그 비싼 값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 와서 집에 모여 제일 좋은 방에 모셔다 놓고, 이러고 있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너무 역겨웠어. 과연 신이 이런, 그거를 자기가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이러고,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신을 돈 주고 산다는 것도 이상하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 살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우상신을 괄세하면 어떻게? 집안에 뭐가 생겨? 나쁜 일이 생겨.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옛날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런 거 사다 놓고 뭐요? 자꾸 빌어야 돼. 그래서 세상이 악령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 우상은 거짓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은 조건적이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 당시만 해도 각 사람에게 다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 마음속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상구야, 너 정말 네가 그 앞에 가서 이루고 하는 그 우상이 그게 신 맞을까? 좀잘 생각해봐.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뭐예요? 신 맞다? 그러고 말을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할수 없죠.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거 맨날 평생 뭐예요? 뭐 흙. 으깨가지고, 나무 잘라가지고, 뭐, 이상한 모양이나 만들고 앉았다가, 이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한 세상 지나면 되는 건가, 이거? 너무나, 뭐예요? 의미 없는 삶이야.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데? 뜻에 반응. 너무나 뜻이 없고 보람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한 세상, 이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만 살다가 맨날 하는 일은 뭐예요? 이런 우상 만드는 일. 참 한심한 인생이다, 내 인생이. 그리고 밤하늘을 다 보면 그때만 해도 뭐예요? 미세먼지가 전혀 없는 때이기 때문에 은하수가 그냥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 프놈펜은 은하수 있어? 예? 네? 은하수도 잘안 보여, 거기도? 흐린나. 날씨 맑으면 잘 보여? 낡으면 은하수 보여? 아무래도 은하수 보러 한번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 별은 도대체 뭘까? 저 별이 어떻게 저기 있을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거 다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이래서 아브라함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저게 다 저거를 만든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야.
이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꽉 많아, 지금. 근데 이 사람도 다 하나님 맞는 게 아닐까. 이제 이래서, 자기가 지금 우상을 만들면서 돈 벌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그게 좋으면 이런 생각 하겠소? 안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테라야. 그 테라하고 얘기를 해요. 그 테라도 그래요. 아버지도, 야, 아들아. 이거 정말 한심하다. 우리가 돈은 잘 벌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거, 이 집 더 이상 못 해 먹겠습니다. 아버지도 나도 이제 지겹다. 돈은 왕창 있는데. 그래서, 관두기로 했어. 근데 거기서는, 거기 사람들은 그 우상을 안 믿으면 큰일 나. 아시겠죠? 예. 네.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막 애군이 온다. 이래가지고 안 돼요. 그 못 빼겨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지역을 뭐예요? 떠나야 돼. 예. 네. 그래서 떠날 수, 그 돈벌이를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났다고요. 그 동네가 이락 그 근처였는데, 예.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대로 살다가는, 바로 못 산다.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브라함이 떠나요. 떠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제 가는 거야. 가는데 이제 한 거기서 한 800km 되나? 저 이런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 터키를 이제 통과해서 자꾸 가야 돼요. 그 이제 터키의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좋아. 그래서 막 거기서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눌러 앉아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 야, 하나님이 여기가 아닌 것 같은, 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막 여기 있자고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무래도, 하나님은 자꾸 또 여기를, 뭐요,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도달한 곳이,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굴러온 돌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야. 본래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인이야. 그게. 그 동네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한국말 성경은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네. 블레셋이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그 사람들은 본래 고향이 어디게? 저 이락이야. 이락 놈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는데 이스라엘 땅이 누구 땅인데? 자기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뺏어야 된다고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절대로 끝이 날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준 땅이다, 이거. 그럼 그 증거가 어딨냐? 성경에 있다. 누가 성경을 믿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웃기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땅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준 땅이다, 그러고. 하나님 무슨 이 세상 정부인가? 땅 문서 줬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지경으로 항상 저 지역은 싸움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동네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독자 이삭이 있었어요. 그 이삭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네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보자 라는 시험을 하나님이 직접 했다면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이까지 온, 팔레스타인까지 온,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 이유가 자기를 이끄시는 그 무별을 창조하신 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온 건데, 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죽여가지고 불살라가지고 바치라는 거야. 자, 아브라함은 기도했었습니다. 선택의 기도했었어요. 무슨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끝까지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 아니네. 그 이상하네. 왜 내 아들을, 그 아들 누가 준 아들인데? 하나님 준 아들이에요. 그 왜 줘놓고 또 달라 그러지? 그 참 하나님도 뭐예요? 약 주고 병 주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도록 이렇게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겠소? 사단이겠소? 사단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충성이라는 이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면 뭐예요? 충성할까 안 할까? 충성하죠. 왜? 그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의 시험이 굉장히 이게 고차원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대부분 90%, 95%, 98%, 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충성도를 뭐요? 시험을 해본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결국 거기서 이 얘기에서 얻는 교훈은 뭐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충성을 다해서 아들을 바칠 정도로 충성을 해야만 그렇게 복을 주고 그러는 분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깨가 어떻게 돼? 무거워지는 거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그 산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그 나무를 쪼개 가져가죠. 왜? 아들을 죽여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태워야 되니까.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골치 아프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그 갈 길이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보로 가는 거예요. 걸어서 3일째 아브라함이 이제 가까이 와서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에 눈을 들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켜도 돼요. 그렇죠? 구태여 눈을 들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뭐예요? Lifted up. 이건 진짜 lift한 거예요. 이거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lift. 그래서 영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lift라고 합니다. 진짜 눈을 탁 들어봤다 이거야. 자, 보자. 하고. 그냥 쳐다봤다가 아니고, 뭐예요? 눈을 들어 저것이구나. 쳐다본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아브라함의 말에 나타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데리고 간 두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봐야죠. 아브라함이 그 청년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내 아들은 저기로 가서 경배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자, 나와 아이는, 나와 내 아들은 저기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뭐예요? 돌아오리라. 같이 온다는 말입니까? 혼자 온다는 말입니까? 네? 같이 온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같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한 번역이죠. 여기 그래요. 저리로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뭐요? 함께 돌아올 터이니.
아니,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죽여서 태워서 드렸으면 혼자 돌아온다.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함께 돌아온대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갈 텐데 하나님은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지만 드리라 그랬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기를 원한다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까? 자기 아들을 원하는 분이 뭐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지금 이 써놓은 대로 보면 아니라고 써놓은 거예요. 저기 가면 번제로 드릴 거는 따로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아들을 줘놓고 다시 죽여서 불태워서 바치라. 이런 하나님일 리가 없다라고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믿음.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원할 리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라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답지가 뭐예요? 않아. 왜? 그 당시에 우상을 위한 제사는 뭔가 큰 것을 우상신에게 요구할 때 사람들이 뭐를 갖다 바쳐야 됩니까? 아들 갖다 바쳐야 돼요. 대개 뭐 돼지 대가리니 뭐 이제 이런 짐승 소니 뭐 이런 걸 갖다 바치다가 진짜 중요한 건이 있으면 뭐예요? 아들 바쳐야 돼요. 그러면 우상신들이 좋아. 네가 나한테 아들까지 바치는 그런 충성을 다하는 놈이니 내가 뭐예요? 나를 이번에 공천 받도록 해주지. 공천이 뭔지 알아요? 네? 모르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 지금 공천 때문에 또 시끄럽대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그런 분일 리가 없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그 우상신하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항상 우상신들은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하느냐.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온 하나님. 아브라함이 뿅 가가지고 여기까지 팔레스타인까지 따라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자기를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때요? 뺏는 분은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은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너 아들 내놔라 할 때, 이거는 수상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기도해 보니까, 아무래도 사단이 자기를 뭐요?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자리를 잡아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려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뭐예요? 그 베드로를 청구한 것처럼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려면 여기저기 얘기를 다 종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탁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이 진짜 이러실 리는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단에게 뭐예요? 자기를 청구당하고 있으시구나. 예.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여줘야 될게 뭐예요? 지금 사단에게 보여줘야 될게 뭐예요? 첫째,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를 보여줘야 돼. 그렇죠? 왜? 사랑한다면 충성해야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충성 안 하면 안 되지. 그럼 둘째,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요구할 리가 없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줘야 돼. 충성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면 사단이 뭐라 그래요? 뭐, 아브라함, 뭐,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서 뭐, 지 맘대로 하네. 이래버리면 거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 아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 믿어. 아시겠죠? 자, 과연 아브라함이 믿을까? 여기서 믿음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 우리 둘이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 둘이 함께, 뭐요? 돌아온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그 믿음을 그두 청년에게 뭐요?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 오라고 그랬으니까 사흘 길을 걸어서 뭐예요? 왔어. 이거는 뭐예요? 충성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충성이야. 그럼 여기 딱 와가지고, 내 아들하고 같이 가서 내 아들하고 같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건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충성과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믿음으로 뭐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제1회전입니다. 여기서. 네. 네. 라운드 1 1회전이에요. 1회전은 누구의 승리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단 보고 뭐라 그랬냐? 그래, 시험 한번 해볼래? 해보자, 그럼. 내가 볼때 아브라함은,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무척 따르고, 지금 그 갈대 우르 지방으로부터 이까지 뭐요? 나 하나만 믿고 따라온 거 봐라. 얘는 나를 아는 인간이다. 그리고 나는 얘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전할 것이다. 그 아브라함 덕택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우리가 함께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 하나님. 사단 보고 봤지 너. 저게 아브라함이라고. 쟤는 나를 절대로 아들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으로 보지를 뭐요? 않아. 이게 중요해. 여기서 이거 발견 못하면, 뭐, 충성 얘기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구석구석마다 그 보석을 숨겨놨어요. 그 숨겨진 보석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번제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어 올라갔다. 여기 불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옛날에는 뭐 성냥 이런 게 없었으니까 뭐 이래가지고 불 붙이는 도구가 있었대요. 그거예요. 뭐 불을 들고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불씨를 만들어가지고 뭐 붙여가지고 장작에 붙이고 그래서 제단에 올려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그 이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작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는 게 이게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불 태우려고 가지고 가는 걸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가지고 갈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내 아들 대신에 제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져가는 거예요. 네. 멋있죠? 이게 믿음 얘기야, 믿음. 응? 믿음. 자, 그렇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삭이 그가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야. 참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좀 심각한 장면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될지?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아들 달락하는 건지 지금 가봐야 돼.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럴 뿐은 뭐예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뉴스타트의 생명으로 낳는다고 큰 소리 치어 샀지만, 이게 지금 암 덩어리가 안에 있으면 뭐요? 그래도 심각해, 안 해? 그렇죠. 예. 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각한 단계에요. 근데 이제, 이삭에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이삭은 그 동네에서 뭐를 봤냐 하면 그 이웃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자기 같은 아들을 뭐요? 갖다 바치는 수가 있거든. 그런데 보통 때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이삭한테 항상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들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자신을 바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치는 분이다. 그걸 다 가르쳤는데 그래가지고 제사 지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염소, 양, 뭐 이런 거예요. 좀 더 돈 많은 사람도 소, 뭐. 주로 염소, 양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내 가면 항상 염소를 끌고 갔어요. 아니면 양 새끼를 뭐예요? 안고 갔다. 근데 이삭이 또 보니까 오늘은 뭐예요? 염소도 안 갖고 온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이삭이 생각하기를,
그 거리가 머니까 염소 끌고 간다거나 이걸 또 안고 간다거나 이게 이제 무거워 힘드니까 이 가까이 와서 어디 가서 뭐예요? 아, 구해 가지고 갈 모양이다. 근데 이제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없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은? 응? 혹시, 자기를 뭐예요? 자기 이웃 사람들처럼? 자기가 제물이 되는 날인가, 이거? 그래서 이제 이삭이 걱정이 돼서, 뭐라고 해서? 아빠!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하고 여기 느낌표가 있어요. 아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의 심정을 다 알까 모를까? 알지. 자기도 지금 뭐예요? 그래서 부르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번역이 좀 시시해요. 영어로 하면 Here I am. 그래, 내가 여기 아빠가 있잖아 여기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왜 그래라는 그 놈인데 여기는 왜 그래를 끼어놨네. 하고 대답할 때 이삭이 물었다. 아빠가 들고 가는 그 불피는 불하고 장작은 여기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겁이 났다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 불안해하는 이삭에게. 아브라함도 속으로는 떨리겠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아빠가 항상 하나님 얘기를 너한테 해줬지? 너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제물로 인간으로부터 어떤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 아들까지라고 그랬잖아. 그걸 믿어.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아빠는 믿는다. 우리가 올라가면, 지금 여기는 염소도 없고 양도 없지만, 하나님이 염소나 양을, 뭐요?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아빠는 믿는다. 그 믿음. 그래서 보세요.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게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삼천포로 빠지느냐? 계속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직진하느냐? 이것의 싸움이야, 지금.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아들 달라 그랬어요. 나는 더 이상 이 하나님 못 믿겠어. 이런 반응이 나오기를 바라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 그게 사단이야. 사단은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삭도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자, 그래서 올라가. 자, 이제 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할 것이다 했을 때 통쾌하신 분이 누구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또 어떻게 했겠어? 그렇지, 내 아들 아브라함. 2회전도 승리로 돌아왔어. 아시겠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사단이 포기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 포기 안 합니다. 사단아, 이 정도면 너 이제 관두지? 그 사단 우깁니다.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마련해 놓고 있을 것 없을까요? 네, 있다고 보죠, 여러분? 예,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과연 있는지 없는지. 네.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뭐요? 묶어서 올려놓았다. 자, 이게 잘못 보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드리자 이렇게 한 거겠죠?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끝났어. 그렇죠? 하나님이 끝까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충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아들을 이제 묶는 겁니다.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뭐예요? 아들을 찔러서 피를 흘려서 죽여야 돼. 자, 그러면 아들을 묶고 제단에 올릴 때 아들 이삭도, 야, 이거 오늘 진짜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의심하고 올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고 올라가야 돼?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원하지, 뭐요? 않는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끝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아들 원하시는 게 뭐요? 아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올려야 돼.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우리 이삭아 여기 와보니까 염소도 없네. 그러니까 눈치를 보니까 뭐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널 바치라는 것 같아. 그래서 묶어가지고 아들을 제단에 올렸다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끝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승리요? 사단의 승리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묶으면서 아들아, 내가 너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쳐준 그 하나님, 절대 너를 원하지 않는 분이다. 오늘 사단이 시험을 걸어가지고 첫째, 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충성하고 순종하는 건지 안 한지를 뭐요? 시험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뭐요? 시험해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올라가서, 묶어서 올라가서, 내가 칼을 들어도, 절대 하나님이 너를 죽게 하지는 뭐요? 않을 것이다. 그거를 믿을래? 이삭이 뭐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조건적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뭐요? 아빠도 믿어. 다 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었어. 칼을 들면서, 아따, 천국 가기 힘드네. 이놈 아들까지 갖다 바쳐가면서 천국 가야 되냐. 할 수 없이 뭐 죽여야지. 그러면 아니야. 그건 실패. 완전 실패. 칼을 들면서도 뭐예요? 우리 아들이 절대로 재물이 제물로 하나님 받으실 분은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뭐예요? 그 제물 염소나 양이 나타 뭐예요? 날 거야.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고 믿음으로 칼을 탁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게? 스탑! 그래서 됐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탁 돌아보니 뭐예요? 뒤에 염소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아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건장한 아들이 묶이는 믿음도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삭과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자, 그래서 올려놨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아들을 손을 내밀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아브라함 불러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서 했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충성하는 것과 그 충성은 어디로부터 나온 충성이요?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3회전 역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아들 내놓으면 천국 보내줄 끼고 안 내놓으면 나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고생시킨 게 아니다. 그래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아니고 사단이 했지만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 시험을 허락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단에게와 온 세상에 뭐예요? 증명하셨다. 네, 그렇죠? 증명.
그래서 시험이란 것은 뭐 하는 거? 증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맨 마지막 심희애 언니가 1라운드에서는 이야 승리, 1회전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 우와 했다가 예. 2회전에 갔다가 뭐예요? 근데 그 2회전은 뭐예요? 약간 넘어졌어.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꼬꼬다 꼬꼬 희연아 그랬다고. 그 현여가 다시 일어서서 지금 3회전으로 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기 위해요. 아, 이놈은 덩어리가 어디 갔는지 뭐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도움으로 우리가 1회전, 2회전, 3회전을 결국은 우리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서 3회전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네.